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수학을 가르치는 유하림입니다. 오늘은 제 Competition Math Fundamentals 제 강의를 소개를 해드릴까 하고 제 저자 직강으로 여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무엇이고 Competition Math는 왜 들어야 되고 그리고 누가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Competition Math가 도대체 뭐고 그리고 얘는 AMC8인가요? AMC10인가요? AMC12인가요? 등등등을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그리고 얘는 어느 수준의 학생들이 듣는 게 제일 좋을까요? 라는 것들을 여쭤보시곤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제 입문용으로 정말 학생들에게 딱 AMC8이 끝난 학생들과 그리고 AMC10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상 특강을 하거나 이러면 AMC10 자체에 해당되는 내용이 너무 페이스가 빠르다거나 아니면 뭐 기본 내용이 한 번도 다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부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이렇게 집필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지금 여러 문고에서 어머님들 오프라인 그리고 온라인에서 찾아보실 수 있는 그런 교재입니다. Competition Math는 종류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실제로 준비를 하는 단계들은 1번, 2번, 3번인데 1번 같은 경우는 AMC8과 10 뭐 이렇게 굳이 구분을 하자면 AMC8과 AMC10, 12가 맞겠지만 요 교재 같은 경우는 AMC8이 끝나는 학생들과 AMC10을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 제 이제 커리큘럼 상에서는 1번처럼 이렇게 AMC8과 10이 이렇게 살짝 묶여있는 수업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현장 강의에서 AMC8을 수업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이 교재를 활용하였을 때 학생들이 상당히 평이 좋았고 AMC10 같은 경우도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들 교과 과정은 다 끝났고 정말 본격적으로 AMC10, 12를 해보려고 하는 학생들에게는 정말 효과가 좋았습니다. 아 이런 강의가 있어서 이거를 내가 시험장에서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머님들 이 강의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이 강의를 들었을 때 상당히 만족도가 높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AMC10-12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당연히 도움이 되는데 AMC10 쪽에서 특별하게 AMC10의 포커싱이 맞춰진 코어 근육이라고 하죠. 이제 운동에서도 코어 근육이 중요한 것처럼 얘네들도 코어에 해당되는 세 가지 주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 하고 그 부분들이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을 때는 이제 비로소 AIM이라던가 High Level Competition, 뭐 HMMT, PUMAC, 무슨 뭐 Regional Math 막 이런 곳으로 나아가서 아이들이 정말 소위 어벤져스급의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Competition Math에 충분한 이런 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어머님들이 혹은 학생들이 준비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1번이라고 해서 AMC8이 준비가 되느냐, AMC8이 끝난 학생들이 듣는 것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Competition Math의 기본적인 성질 그리고 특징들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일부러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눠놨는데 그 중에서 카운팅 쪽을 좀 많이 설명을 해놨습니다. 카운팅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Beginning with Number Theory, Beginning with Combinatorics, Continuing with Combinatorics, and Ending with Combinatorics라고 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구성을 해놨는데 이 세 가지는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는 편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기술들에 관련된 생각하는 사고 방식, 문제풀이에 필요한 어떤 재료들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Number Theory 같은 경우는 정수로든 학생들이 공부하지 않은 부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기껏 해봐야 알지브라 1 수준에서 공부를 했었을 것이고요. 프리알지브라에서 배웠던 프라임 프랙터라이제이션, 그러니까 그 정수에 관련된 내용들과 알지브라 1에서 공부를 하는 뭐 SFFT, Simon's Favor Factoring Technique 수준으로만 공부를 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정수론을 공부를 하면서 여기서 Modular Arithmetic과 Chinese Remainder Theorem,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그리고 Fermat's Little Theorem, 이렇게 페르마의 소정리 등을 공부를 하면서 정수론에 아주 부드럽게, 정말로 저는 이제 표현을 나이브하게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 나이브가 나쁜 의미로서 나이브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주 소프트 랜딩을 할 수 있게끔 정말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지오메트리 같은 경우도 학교 교과 내용과는 좀 별개로 조금 더 응용된 부분들을 넣지만 근데 사실 AMC10-12에 조금 더 20번대 후반에 나올 수 있는 뭐 톨렘이라던가 브라마굽다 이런 것들은 다 제외를 시켜놨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가장 기조에 맞는 그러니까 이 지금 출제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피타고라스랑 시뮬라리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 커런 팀에 맞추어서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는데 이게 크게 보면 주제별 핵심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이거 외에 AMC12에 나오는 트리그노메트리라든가 컴플렉스 플레인에 관련된 즉 삼각함수의 응용 파트 아니면 뭐 이제 시퀀스 시리즈 그리고 알지브라 이니퀄리티 이런 내용들은 이제 다른 버전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교재에서만큼은 이 강의에서만큼은 저희는 정확하게 이 세 가지 메인 코어를 정확하게 다지고 내실을 갈 수가 있겠다. 쉽게 생각해보면은 스트렝스를 키우는 훈련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여기서 고반복, 이제 많은 반복 훈련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가 그리고 학생들의 뇌가 정말 플라스틱하게 잘
유연하게 발달이 돼서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갔을 때 자기 혼자서 자기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드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어머님들도 그 강의 기조에 맞춰서 쫓아오시면 되겠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강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의 특징 같은 경우는 정말 필요가 넘치는 강의여서 이게 필요가 너무 넘친다는 뜻은 뭐냐면 필요로 했어요. 학생들이 이 강의를 필요로 했고 사실 이 강의를 지금 인터넷으로도 기다리고 있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현장 강의를 통해서 아, 요 강의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서야 어머님들께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되었고 필요가 넘치는 강의다 보니까 정말 적재적소에 딱딱딱 맞는 내용들만 넣어놨어요. 너무 쉬운 내용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어려운 내용들로만 구성된 것도 아닙니다. 학생들이 각각의 테마를 공부를 할 때 무엇을 알아야 되고 뭐 곱셈을 언제 해야 되는지 뭐 나눗셈을 언제 해야 되는지 언제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부터 차근차근 아주 빠짐없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리고 풀이에 관련된 내용들도 풀이가 다양하게 풀이가 서술이 되어 있다 보니까 어머님들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학생들이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꼼꼼하게 필기를 하고 특별하게 미리 먼저 공부를 해온 다음에 그리고 미리 문제를 본 다음에 그리고 제가 써놓은 풀이들과 비교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솔루션에다 제공한 풀이들과 또 비교를 하면서 아, 이 선생님이 이제 이 내용을 생각을 정리할 때는 이렇게 썼지만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쓰셨구나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면서 아,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결국에는 조금 더 고난이도 문제를 풀 수 있더라. 결국에 우리가 잡고 싶은 건 고난이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20번대 문제를 잡아보고 싶고 그리고 에이미 퀄리파이어가 돼서 에이미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우리가 정말 기본 내용들을 탄탄하게 다질 수가 있겠다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과 내용과 완전히 틀이 달라지냐? 그렇진 않아요. 1번과 3번이었던 어머님이 그 전장에 있었던 Combinatorics랑 Geometry 같은 경우는 심지어 Algebra 2랑 Geometry에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교과 내용과는 조금 더 결이 다르게 깊이가 아주 조금 더 응용의 폭이 좀 더 깊다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과 경시수학 사이에 딱 정확하게 브릿지, 말 그대로 경시수학의 소프트 랜딩을 하기 위한 강의로 완전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머님들 보시면 책이 상당히 짧습니다. 상당히 짧지만 그 안을 빽빽하게 채우셔야 돼요. 저 어머님들 수업하시는 건 아니면 아, 자제분들이 이제 제 공부를 하면서 제가 강의 틀어놓은 것들을 보면 정말 빽빽하게 적습니다. 그 빽빽하게 적어놓은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적어라가 아니고 아, 미리 한번 풀어보고 이 사람이 여기서 의도하고자 하는 풀이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잡아내시면 정말 100% 성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강의 특징은 그렇고요. 강의 특징 첫 번째는 그렇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binatorics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하게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한 것들이 있어요. Multiplication Principle 과 addition principle, 즉 언제 곱해야 되는지, 언제 더해야 되는지, 곱하는 타이밍과 더하는 타이밍에 대한 것들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특별하게 이거를 콕 집어서 내는 문제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 콕 집어서 낼 때 이게 순서가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 내가 왜 곱하고 내가 왜 더했는지 얘에 대한 완벽한 설명을 할 수 있을 때까지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그만큼 이제 주제를 세 가지를 잡아봤고 Techniques of Combinatorics라는 건 이제 Principle of Inclusion and Exclusion, 포함 배제 원리 혹은 여사건에 관련된 내용으로 케이스 분류를 하는 방법 법과 그리고 이제 포함 배제 원리 그리고 여사건에 관련된 크게 세 가지 틀로 구성을 해놨고요. 어머님들 혹은 자제분들이 공부를 할 때 자녀분들이 공부를 할 때 아, 요 기법으로만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다 풀리고 아무리 해봤자 어차피 케이스 분류야 라는 식으로 뭔가 좀 더 베테랑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길러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current theme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현재 나오는 주제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특히 중복조합에 관련된 내용 무슨 뭐 이제 중복조합 그리고 중복순열 이런 것들을 순서적으로 나누긴 하지만 경시수학에서의 만큼은 특히 미국 쪽에서의 경시수학에서의 만큼은 KMO만큼 그렇게 엄청 이렇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느낌보다는 약간 살짝 건드려주긴 하지만 수능 수학보다는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그래서 current theme에 같은 지금 현재 느낌 현재 출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다양한 시험지들에서 어떻게 출제하는지 제가 미리 파악을 하고 거기서 핵심이 되는 내용만 딱 따왔기 때문에 어머님들 보시면서 그리고 아 자제분들도 보시면서 공부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Number Theory 같은 경우는 Integer Equation이라고 해서 결국엔 정수에 관련된 아주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뭐에 부드럽게 넘어가냐면 조합론을 끝내고 나서 Number Theory를 다 가다 보니까 결국에 Number Theory랑 조합론이 섞여 있거든요. 이제 카운팅 관련된 문제는 정수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Integer Equation을 포함하면서 결국에는 나머지에 관련된 설명들이 들어가고 그 나머지에 관련된 설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Modular Arithmetic, Modulo Equation 그리고 또 Chinese Remainder Theorem, Fermat's Little Theorem 여러분들이 이제 소위 경시급에서나 정말 이제 어려운 경시대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내용들을 아주 소프트 랜딩 할 수 있게 정말 부드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내용들을 들었던 학생들은 저랑 특강을 하더라도 여름 특강을
특강을 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았고 여름 특강에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지 않고 들어왔던 애들은 정말 어려워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필요하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경시수학에서 어찌됐건 좋은 성적을 거두고 싶다.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의지를 가진 학생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Geometry 같은 경우는 Triangle도 있고 Quadrilateral도 있고 Circle도 있는데 저는 사실 Triangle's Property랑 Circle Property에 좀 더 초점을 많이 맞춰놨습니다. 특별하게 In Radius를 찾는 과정들 그리고 Angle Bisector랑 Perpendicular Bisector 특히 이제 Isosceles Triangle의 성질 그리고 피타고라스의 깊은 응용 그 응용까지 정말 깊이 있게 나가는 부분 특히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다양한 시험의 출제자들이 이제 AMC뿐만 아니라 뭐 CMIMC라던가 다른 HMMT 이런 다양한 시험지들 그리고 Regional Method League의 지금 현재의 Current Theme이 피타고라스랑 Base Area Ratio 그리고 Similarity 이 세 가지로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초점을 상당히 많이 해놨고 아이들이 이걸 배우고 난 다음에 AMC를 봤을 때는 누구든지 보조선을 그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그런 스킬셋이 생긴다 정말 말 그대로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완전하게 바꿔놓고 그리고 생각하는 방식 자체가 단순하게 교과 개념을 외웠다면 외우는 것에서 그쳤다면 그리고 뭔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인 것에서 그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능 시험에서만큼은 정말 자신이 생각하면서 풀 수 있게끔 능동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특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성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수강 대상을 적어놨는데 수강 대상 같은 경우는 예비 9학년들이에요 사실은. 8학년이 끝난 학생들 중에서 가끔은 이제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라든가 이런 친구들을 만나면 AIME Qualified들이 이미 있습니다. AMC에서 고득점을 받고 AIME Qualified 아니면 뭐 Pass Grade를 받고 Qualified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들어도 좋지만 AMC 8에서는 고득점을 받았지만 AMC 10을 시작하기에는 경시수학 문제들을 보다 보니까 아 내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Algebra 2를 했는데도 내가 좀 모르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라고 한다면 딱 이 강의가 최적의 강의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AMC 10, 12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학생이고 그렇다고 해서 12가 안 들어가 있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12가 들어가 있지만 10, 12는 공통 문제가 꽤 겹쳐있기 때문에 Combinatorics랑 Number Theory랑 Geometry를 공부하지 않고서는 12에서 고득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10, 12의 고득점을 받기 위한 어떤 베이스를 만드는 것이지만 AMC 8과는 또 결이 다르다 보니까 AMC 8에서 20번대 문제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AMC 8에서 이미 고득점을 받았다면 할 것이 없으니까 AMC 10, 12로 가야 되는데 아 이걸 그냥 바로 들어가기엔 조금 너무 어려운 것 같다라는 그 사이에 정확하게 브릿지를 만들어 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핵심 교과 과정을 이미 완성을 했어요. 여러분들 중에는 Algebra 2랑 Geometry를 끝내놓고 심지어 뭐 오프라인이건 현장 강의건 무슨 아니면 다른 강의들을 매체들을 통해서 이미 프리칼큘러스까지 끝낸 친구들이 라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볼 타이밍이 되지 않았냐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 개념의 응용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조합론 부분에서 그리고 그 기하 파트에서는 반드시 이제 그 Combinatorics랑 Geometry 파트에서는 응용 부분이라고 느낄 수 있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왜냐면 Algebra 2의 끝부분이 제가 Combinatorics로 끝내놨기 때문에 Probability랑 거기에 해당되는 Stretch로 끝내놨기 때문에 어머니들 보셨을 때 자녀분들이 보셨을 때는 아 이게 응용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해서 Algebra 2가 끝난 상태에서 이걸로 바로 들어오셔도 아, 되게 괜찮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하나의 응용으로 이렇게 하나의 만날 수 있다. 융합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는 제가 어떻게 구성을 해놨냐면 각각의 어떤 개념들을 가볍게 예제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하지만 그 예제들은 실제 문제들보다 난이도가 좀 더 쉽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제 강의를 들으면서 풀이들을 보고 그리고 이 선생이 하고자 하는 의도들과 여기에서의 풀이에서의 가장 중요했던 점들을 필기를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제일 최적이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AMC 10, 12에 해당되는 문제들 중에서 제가 아주 겨냥했던 문제들은 10번대 초반에서 10번대 중후반 부분을 노려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재 10번대 중후반까지 나오는 수준보다는 약간 미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입문반 수업으로 정확하게 딱 맞지 않나 Introductory Course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얘가 1번부터 8번대, 1번부터 10번대에 해당되는 내용이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게 10번부터 10번대 후반을 풀기 위한 어떤 기초 체력을 만들어 놓는 수업이지 1번부터 10번은 지금 당장 핵심 교과 내용만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사실 실수를 유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입문반으로 준비를 하더라도 10번대에서 10번대 후반까지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특강이라든가 조금 더 고급 수업에서는 10번대 후반과 20번대 초중반까지 준비를 하는 것이 맞고 20번대 후반 문제들은
하면 정말로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얘네들은 맞추면 맞추는 거고 못 맞추면 못 맞추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경시 수학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들로만 구성을 해놨어요.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건 뭐냐면 옛날 테마도 아니고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런 아주 20년 전에 있었던 테마도 아니고 지금 당장 알아야 되는 내용들로만 제가 포함을 해놨기 때문에 어머님들 혹은 자녀분들이 보시면서 아, 이 교재는 그냥 먼저 내가 한번 풀어보고 그리고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지금 이 평이 학생들에게 제일 좋았던 학습 방법은 어떤 학습 방법이었냐. 이 내용들은 미리 교재를 한번 보고 문제에 한 그 스케치를 한번 해놓고, 그러니까 스케치를 한다고 해서 그림을 그리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제 정말로 초견으로 풀 수 있는, 한 번에 first glance로 풀 수 있는 수준의 어떤 풀이들을 적절하게 적어놓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그걸 채워나가면서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비교를 해놓는다면, 그렇다면 이걸 N번 반복함으로써, 적어도 저는 2에서 3회 정도는 반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입문반 들어왔던 친구들, 이제 오프라인 현장에서 입문반을 들어왔던 친구들은 한번 강의를 듣고 나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인강을 반드시 완강을 하시되, 완강을 하시고 나서 여러 번 반복을 하세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야마트까지 한번 끝내고 나서 다시 넘버 3로 오건 컴비네토리스로 오건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여러 번 들으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돼야만 AMC 1012를 정말 본격적으로 제대로 준비를 했을 때 고난이도 준비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그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강의 인트로입니다. 미국 수학은 항상 유아림과 함께. 이제 저는 이제 서점을 통해서, 문고들을 통해서 어머님들 제 프리알지브라부터 프리캘큘러스까지 모든 교재를 다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핵심 교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이미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는 남은 것들 경시수학 혹은 워크북 이런 것들이 있겠죠. 어머님들 특별하게 제가 이 경시수학만큼은 프리카를 하기 전에 프리칼에 대한 해당 어떤 그 작업을 하기 전에 요 교재부터 먼저 썼습니다. 왜냐하면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썼던 내용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지금 이제 다가오는 AMC 1012의 시즌에 맞추어서 한번 같이 준비를 해보시는 것이 어떠할까 생각하면서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세 번째 그 개념 설명이죠. 문제풀이가 이제 끝나가는데 컴비네토릭스에 관련된 내용으로 끝나가는데 이제는 좀 약간 실전스럽게 좀 한번 제가 설명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실전스럽게 설명한다는 거는 확률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성질들. 여러분들이 확률을 건드릴 때 대부분 이렇게 건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확률을 건드릴 때 저도 좀 생각을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확률을 할 때 꼭 그냥 무작정 컴비네이션을 쓰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그 컴비네이션 조합 나누기 조합 컴비네이션 나누기 컴비네이션이다. 뭐 요런 경우거나 아니면 그냥 퍼뮤테이션 나누기 퍼뮤테이션 이것도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멀티플리케이션 프린시플이라는 걸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그 우리 첫 번째 개념 설명 때 했던 내용에 관련된 내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건데 멀티플리케이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단 말이지. 멀티플리케이션 프린시플이랑 어디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어디션 프린시플이라는 게 있는데 얘네들에 대해서 하필이면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프린시플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선생님이 크게 맥락을 좀 이렇게 잡아드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들이 크게 오늘 세 가지예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강의를 통해서 아셔야 될 게 세 가지인데 먼저 조건부 확률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건부 확률. Conditional probability. Conditional probability도 의외로 많이 나오거든요.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onditional probability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일어났을 때 뭐가 일어날 확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즉 얘기를 해보면 A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이에요. 인디펜던트라는 단어가 당연히 안 나오겠죠. AMC에서 인디펜던트가 나오면 상당히 뭐 친숙한 얘기일 텐데 우리의 오늘 워크북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실 워크북 안에서는 그 정도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만 실상은 이제 이런 거예요. B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난 다음에 B가 일어난 다음
A가 일어날 확률. 이 probability는 이거는 이렇게 계산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proportion인데 conditional probability의 핵심이 조건부 확률의 핵심은 무조건 누가 줄어드냐면 분모가 줄어요. 분모의 크기가 줄어듭니다. 분모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게 핵심이에요. 다른 게 핵심이 아니고 분모의 크기가 줄어요. 교수님, 그 분모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잘 봐봐. B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B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A까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에 관련된 얘기라 얘는 이렇게 적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B가 먼저 일어났는데 A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A가 일어났다. 그림으로 벤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느낌입니다. A랑 B가 있습니다. A랑 B가 있고요. 여기 이제 크게 유니버설 셋에 관련된 U가 있습니다. 자, U가 있는데 B가 먼저 일어났는데 그 중에서 A까지 같이 일어날 확률은 여기에 있는 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B가 먼저 일어난 그 피취색, 이 복숭아 색깔 부분에서 노란색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뭐야?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의외로 많이 나와요.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계산하면 안 돼요. 이거는 어느 수준까지 나오냐면 저는 HMMT에서 Theme Round라고 해가지고 2017년인가 2016년인가 막 그 농구 잘하는 애 있는데 스테픈 커리에 관련된 농구 슛하는 문제가 있었어. 5번 안에 경기가 끝날 확률에 관해서 물어보는 건데 이런 거였어요. 3점 슛을 성공할 확률은 2분의 1이고 그냥 슛 1점인가? 1점 슛을 그냥 어디선가 슈팅을 했을 때 넣을 수 있는 확률이 1이래. 그러면 그 중에서 그리고 코인 플리핑을 해서 얘가 앞면이 나오면 1점 슛을 쏘고 뒷면이 나오면 뭐 3점 슛으로 쏜다 라고 했는데 5번째의 경기가 끝날 확률에 관해서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골을 넣었을 때 3점 슛일 확률이랑 이 사람이 골을 넣었을 때 1점 슛일 확률 그거에 관련된 것들로 샥 다시 곱을 바꿔서 conditional probability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보고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그냥 5번을 던져서 경기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5번을 던져서 경기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3번째에 놓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막 이런 거지. 3번째에 놓치는 건 전혀 그러니까 5번을 던졌을 때 3점 슛이 나오고 아니면 1점 슛이 나올 확률을 계산하는 거랑 그냥 5번 안에 경기가 끝나는 확률은 얘기가 다른 거라고요. 얘기가 달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셋업에 대한 내용들이 conditional probability가 상위권으로 가면 더 많이 나오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제가 연습 문제에다 넣어놨으니까 우리 그 연습 문제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의 변형 형태, 요거 변칙 형태는 아니고 그냥 변형 형태를 보면 probability of B, 그러니까 B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날 확률입니다. 그럼 얘는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동시라고 얘기했을 때, 선생님이 그 예전에 동시라고 얘기했을 때 된으로 해석해도 된다라고 했잖아요. Probability에서는 조금 더 나가는 거예요. B가 먼저 일어나고 B가 일어난 다음에 A가 일어난 확률을 계산을 곱해주시면, 서로 곱해주시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거를 처리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미 1강에서 배웠던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라고. 그게 조건부 확률에 관련된 내용인데 자, 두 번째. 너무 중요하죠. 확률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확률에서 지금 선생님 두 번째로 적으려고 하는 내용보다 중요한 거는 없습니다. 서로 같은 종류, 다른 종류. 이거는 현장 강의를 통해서 제가 하더라도 아이들이 의외로 많이 틀려요. 수학을 좀 한다는 친구들도 물론 뭐 수학을 완전 잘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게 셋업이 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 강의의 목적은 뭐예요? 잘하는 수준까지 빨리 끌어올리려는 그쵸? 그 목적의 일환이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서로
다른 종류, 서로 같은 종류, 다른 종류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서로 같은 종류, 다른 종류에 관련된 얘기를 할 때 우리 이렇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서로 같은 종류는 순서를 나중에 곱하지 않아요. 순서를 곱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종류라는 것은 뭐냐면 순서를 곱해요. 그게 뭔 소린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잘 봐봐. 서로 같은 종류, 다른 종류를 얘기할 때 항상 우리가 쓰는 내용은 이거거든요. Multiplication Principle이라는 아이디어를 쓰는 건데 서로 같은 종류와 다른 종류를 얘기할 때 우리가 동시에 던지냐. 항상 이러거든. 여러분들 제일 헷갈린 타이밍은 이거거든. 컨비네이션을 쓸 때의 그 느낌과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근데 사실 확률이라는 건 이렇거든요. 주사위를 내가 동시에 여러 개를 던지는 거랑 따로 순서를 매겨서 던졌을 때 정답이 똑같아야 돼요. 현장 강의에서 제가 제일 느꼈던 그 감정은 그래. 아이들한테 그걸 픽스를 해주니까 쉽게 풀리더라고. 아이들의 그 어려웠던 감정이 해소가 됐던 것 같아. 무슨 얘기냐면 내가 동시에 던져야 되니까 내가 순서를 무시해야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거야. 그 얘기는 순서를 너네가 알아서 처음부터 매겨 순서대로 던져. 그리고 나서 나중에 너네가 순서를 곱하건 아니건 그걸 결정을 하면 되는 거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생각을 쉽게 해드리면 자, 여자 3명이 있어요. 남자 2명이 있습니다. 여자 3명과 남자 2명이 있을 때 다시 리플레이스를 한대요. 똑같은 사람을 뽑아도 되는데 아니면 여자 3, 남자 2 이렇게 하지 말자. 서로 다른 사람들로 두지 말고 이렇게 하자. 말벌에 관련된 얘기를 합시다. 어? 파란색 구슬이 파란색 구슬 3개가 있고 빨간색 구슬 2개가 있어요. 파란색 구슬 3개랑 파란색 구슬 3개랑 빨간색 구슬 2개가 있는데 얘네를 던질 거래요. 얘네를 던져서 다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마법 주머니 같은데 탁 이렇게 마법 주머니 같은데 블루가 들어가 있고 블루 3개가 탁. 여러분 반갑습니다. 31번부터 35번까지 딱 보면 이제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31번 보시면 우선 별표 한번 쳐놓고 시작을 할까? 서로 다른 종류가 포함되었을 때 서로 다른 종류 포함. 요 정도로 선생님 막 날씨 야 글씨 날아간다. 야 되게 무슨 뭐 영어 같지도 않고 한국말 같지도 않고 좀 신기하네요. 그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볼 거냐면 우선 여러분들이 이거를 컨비네이션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퍼뮤테이션으로 받아들이느냐, 즉 순서가 중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따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로 한번 살펴보면 이래요. 순서가 과연 중요할까? 순서의 중요도에 대해서 좀 한번 따져봅시다. 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1, 1, 2, 2, 2 이런 식으로 뽑는 거니까 이런 느낌 아니겠어? 지금 동그라미 동그라미 아 선생님 또 10살 수학 또 나왔다니. 우리 현장 강의 듣는 친구들은 이거 뭔 말인지 알 거예요. 10살들을 위한 하나의 수학 프로그램으로서 10살을 직접 가르치지 않지 10살도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린 것이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강의를 저랑 듣다 보면 이렇게 때로 나오는 이 동그라미랑 세모들을 저는 여러분들을 빌리틀링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모든 학생들한테 다 이렇게 해요. 심지어 뭐 에이미 퀄리파이어건 뭐 에이미 수업을 하건 간에 항상 다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알겠죠? 이제 여러분들 너무 그 막 낙담하지 말고 막 그러지 마시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야, 순서 중요도가 왜 중요하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만약에 순서를 바꿔서 뽑으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런 거야. 동그라미 두 개에 들어가는 숫자를 뽑고 싶어.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지. 야, 1 1 2 2 2 뽑는 거랑 2 2 1 1 1 뽑는 거랑 내가 순서를 바꿔서 썼을 때 과연 다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100% 다르거든. 무슨 얘기냐면 1은 두 개 뽑혔고 2는 세 개 뽑혔고 2는 두 개 뽑혔고 1은 세 개 뽑혔잖아. 근데 내가 뽑는 순서를 곱셈으로 처리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퍼뮤테이션일까 컴비네이션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단순한 곱셈일 거라는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는 순서를 곱할 때 13 곱하기 12라고 딱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어차피 종류 자체는 13개니까. 무슨 얘기냐면 동그라미에 두 개 들어가는 숫자를 먼저 고르세요. 자, 그리고 나서 1을 고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를 고릅니다. 왜 2를 고르냐? 아니, 당연히 이제 1이 아닌 놈을 골라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쉽게 생각해보면 이런 거야. 여기서 내포하는 의미는 이런 거랑 똑같거든. 1, 2랑
1,2를 뽑았을 때랑 2,1을 뽑았을 때는 다른 거예요 라고 하면 과연 진짜 다른 거냐 이거야. 여기에서의 첫 번째 1은 두 개, 동그라미 두 개에 들어가는 1을 뽑으신 거고, 여기에서의 2는 세모 두 개, 그러니까 세모 세 개에 들어가는 2를 고르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지 않겠어? 얘도 요 2도 동그라미 두 개에 들어가는 2를 고른 거랑 여긴 세모 세 개에 들어가는 1을 고른 거랑 똑같은 건데 이거 두 개는 엄연히 다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실 것이 있어. 무슨 추가적으로 필기를 하시냐면, 야, 여러분들 잘 봐봐. 선생님이 만약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이런 식으로 뽑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동그라미 동그라미 세모 세모 순으로 뽑았으면 여기에 1, 1, 2, 2가 적히거나 아니면 여기에 2, 2, 1, 1이 적히거나 개수상으로 보면 1이 두 개고 2가 두 개야. 2가 두 개고 1이 두 개야. 얘네들은 순서를 어레인지 하다 보면 똑같아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13 choose 2라고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왜? 순서가 바뀌면 똑같은 거거든. 여기서는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것으로 인식이 되거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로 다른 종류를 곱하는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했다 이거지. 13 곱하기 12를 먼저 처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주 구체적인 숫자를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여기 구체적인 놈을 하나를 샥 이렇게 잡아. 구체적인 놈을 하나를 잡아놓고 그리고 어떡한다? 이렇게 시작을 하자는 거야. 여기까지 먼저 순서를 정했잖아. 야, 순서를 정했으면 여기 쏙 지운다. 여러분들은 아래 알아서 적으시면 되는 거고. 자, 저는 이제 1이 뽑힐 확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1이 뽑힐 확률은 52 중에서 4가지가 있습니다. 아직 1이 끝났니 안 끝났니? 1이 안 끝났어. 51개 중에서 3개를 뽑습니다. 50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아직 1이 안 끝났어 얘들아. 왜? 아, 50, 50을 이렇게 보면 안 돼. 큰일 날 뻔했지, 그지? 큰일 날 뻔했어. 자, 이렇게 먼저 계산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50개 중에서 또 몇 개를 뽑아? 4개를 뽑습니다. 49개 중에서 또 몇 개를 뽑아? 3개를 뽑습니다. 그지? 48개 중에서 2개를 뽑습니다. 다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거야. 보이냐? 보이지? 자, 얘네들 없애볼까? 얍얍얍빰빰빰빰빰빰빰빰 없어집니다. 그죠? 없어졌어. 자, 여기도 뭐 볼까? 여기도 이렇게 없어진다. 여기도 이렇게 없어진다. 4라고 4가 없어진다. 4가 이렇게도 없어진다. 그지? 이렇게도 없어져. 자,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1이랑 17 딱 없어집니다. 자, 그럼 이제 아래 남아있는 놈들을 보니까 6 나누기 17 곱하기 49인데 17 프라임 넘버고 49는 7의 제곱이다 보니까 여기도 4가 없어졌고 3이랑 2, 잘 보세요. m의 값을 계산하고 싶대. m과 n은 서로 relatively prime이니까 결국에는 정답이 6이 되시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지금 현재의 느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딱 적당하게 한 10번 중반 정도 난이도.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나오진 않아. 무슨 얘기냐면 1, 1, 2, 2 이런 식으로 순서가 중요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여부로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되게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 아니겠니? 맞잖아. 콕 집어서 물어보는 거잖아. 야, 너네 1, 2 개랑 2, 3 개 뽑을 때랑 2, 2 개랑 1, 3 개 뽑을 때가 다른 걸 인식하고 있어? 라는 걸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은 언제든지 무궁무진하게 출제가 될 수 있겠다. 자, 여러분들은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저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야. 자, 결국에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는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이게 점점점이라고 탁탁탁 이렇게 빰빰빰빰빰 이렇게 착착착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고, 그지?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does not include예요. does not include any blotted out rectangle 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이 위에서만 rectangle이 잡히거나 아니면 이 아래에서만 rectangle이 잡혀야 된다는 의미로서 2를 곱하십니다. 자, 2를 곱한다는 뜻은 위에 있는 놈이랑 아래에 있는 놈은 개수가 완벽하게 똑같아요. 그죠? 완벽하게 똑같아서 여기에 지금 이 라인이 총 몇 개 있는지를 세보려고 하니까 얘들아 세보려고 하니까 점점점 해가지고 여기까지 가는 애들을 세보려고 하니까 number of rows는 1011이 있어요. 그죠? 1011이 있어. 1011은 row에서 두 개 를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나는 이제 컬럼을 선택하고 싶어. 컬럼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컬럼은 요렇게 세 개에서 선택을 하는 거지. 컬럼을 선택하다 보면 아니 선생님 근데 잠깐만요. 추가 필기 한번 들어가 볼까? 추가 필기 들어가 보자. 자, 예전에 이제 AMC에서 약간 변형 형태로서 어떤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냐면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었어. 점점점점 찍으시고 점점점점 찍으시고 장난하는 거 아니다. 점점 찍고 얘네들에서 만드는 렉탱글의 개수를 세시오라는 문제들이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parallel to the grid라고 하면 이렇게 네 개에서 아무거나 고르세요. 4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십시오. 라는 탁 이런 문제가 딱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3개 중에서 요 4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세요. 라고 하시면 요 4개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셔서 아무거나 고르시면 이제 문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만약에 얘를 들어서 얘를 골랐어. 그리고 나도 얘를 이렇게 싹 골랐어. 그리고 얘도 이렇게 싹 고르고 얘도 싹 골랐어. 야, 그럼 만나는 점이 어디 있어? 여기 탁 이렇게.
직사각형 뜨지? 직사각형 뜬다. 직사각형을 쓰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number of rows랑 number of columns를 정확하게 개수 중에서 두 개를 선택해서 걔네들만 아무렇게나 순서를 배열을 해주시면 무조건 렉탱글이 뜬다. 얘네들은 parallel to the grid지만 지금 현재 AMC 느낌에서는 모두 나온다. 이런 애들도 나온다. 이제 요렇게 골라서 요런 식으로 골라내는 느낌들도 렉탱글 같은 경우들도 나올 수는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 수업에서 좀 하시는 걸로 하시고 지금 이 반에서만큼은 이제 정말 펀더멘탈, 코어 근육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하는 느낌에서는 요 정도만 공부를 하시면 되겠다. 야, 그러면은 잘 봐봐. 내가 row를 몇 개를 골랐어. 야, row 정확하게 요렇게 파파파파파파 이렇게 표시를 하다 보면 이 row가 1011개가 있는데 그 1011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시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를 수가 있겠죠. 자, 얘네들이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몇 개의 row가 있었냐면 2 곱하기 4042개 unit squares라고 했지만 사실 2022개까지 있는 거야. 그지? 얘네들 계산을 하다 보면 2022개가 있다. 2022개. 왜냐하면 이게 첫 번째 줄, 이게 두 번째 줄, 이게 세 번째 줄, 이게 네 번째 줄 이렇게 쭈루룩 가다가 맨 마지막 번째 줄은 2022번째 줄이 될 테니까 얘네들은 이렇게 combination 2 곱하기 3 choose 2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이제 계산되는 애들이 이렇게 없어질 것 같아요. 빵빵빵이 없어질 것 같고 얘들이 처리를 해보니까 얘는 1011 곱하기 1010 나누기 2022 곱하기 2021인데 곱하기 2잖아요. 얘네들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없어지죠. 아, 그래서 정답은 1010 나누기 2021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여러분들 32번까지 완료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이제 32번까지 완성을 해봤고요. 자, 33번도 이제 마찬가지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나름 복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복습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봅시다. 야, 33번은 선생님 만들 때 그냥 구조적인 어떤 시메트리를 따지고 싶어서 만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얘는 결국 이제 시메트리에 관련된 얘기야. 어떤 게 더 개수가 많다 아니다를 따질 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생각인데 여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사건을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것이 무엇이냐? 문제를 잘 읽어봐봐. Yeah, Bob has six children, assuming that the gender of each child is determined independently and with equal likelihood of male and female.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Mr. Jones has 여기서 이제 Mr. Jones는 이제 Bob Jones겠죠, 그죠? Mr. Jones has more sons than daughters or more daughters than sons.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다.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당의 유추할 수는 요거겠죠. 이렇게 볼까? 우리가 boys랑 number of boys랑 number of boys가 number of girls보다 클 수가 있겠고요. number of boys가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Combinatorics 끝까지 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개념 설명 들어가는 거는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눠놨어요. Number Theory를 파트 1이랑 파트 2로 나눠놨는데 정수론이라고 불리는 그 친구들 한번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Number Theory라는 걸 한번 해볼 텐데 자, 괜히 쫄지 맙시다. 우리 쫄지 말고 Number Theory에 관련해서 쫄지 말고 아주 나이브하게 잘 설명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맨 처음에는 정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정수, integer, 그죠? integer에 관련된 얘기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빼먹고 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애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prime factorization이라는 prime number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정수는 이제 하필이면 이제 우리는 whole number를 볼 테니까 자연수를 볼 테니까 자연수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의 구성 요소 즉 얘네들을 어떤 놈들이 구성하고 있냐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1이라는 놈이 있어요. 1이라는 애는 유니티라고 불러요. 유니티 무슨 단위다 뭐 그냥 일반적인 단위도 얘는 composite number 그러니까 합성수도 아니고 prime number도 아니고 근데 이제 prime number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prime number라는 게 있고 여기서는 이제 composite이라고 해서 합성수에 관련된 숫자들도 있어요. prime이라는 건 뭐냐면 소수라고 부르죠. 소수 그렇죠. 얘는 합성수라고 부르는데
소수에 관련된 것들도 사실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거는 꼭 여러분들 머릿속에 집어넣었으면 좋겠다라는 성질이에요. 어떤 걸 넣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들 요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2랑 3이라는 것부터 먼저 적어놓고 시작을 할게요. 자, 2라는 친구는 당연히 유일한 even prime이 되겠죠.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even prime에 관련된 성질은 너무 중요합니다. even prime은 한 개밖에 없어요. 그 얘기는 이걸로 풀리는 문제들이 의외로 많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고, 3이라는 친구는 the smallest odd가 되겠죠. 당연한 얘기죠. the smallest odd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애들은 좀 독특하게 6의 배수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겠습니다. 자, 6의 배수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자, 그리고 성질을 좀 한번 적어보면 얘네들 당연히 다 odd prime일 텐데 모든 애들이 다 어드겠죠. 자, 어드긴 한데 우선은 한번 살펴볼까요? 6의 배수에서부터 6의 배수에서부터 한번 쫙 한번 적어 볼까요? 6의 배수를 한번 쫙 적어 봅시다. 적어 보니까 뭐 되는 애들도 있고 안 되는 애들도 있는데 무조건 둘 다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되거나 이렇게 무조건 선택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5랑 7이라고 딱 한번 적어 보세요. 얘도 11이랑 13.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정말로 프라임 넘버가 뜨죠. 정말로 프라임 넘버가 뜨는데 딱 한 번 안 떠요. 누가 떠요? 얘는 퍼펙트 스퀘어가 떠. 그지? 얘는 퍼펙트 스퀘어가 뜨고 이제 29랑 31 이런 숫자들이 떴습니다. 자, 그 여기서 이제 핵심 요소는 뭐냐면 6의 배수에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둘 다 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5가 안 된다는 걸 알았어. 그럼 23은 무조건 되는 거예요. 숫자가 커지다 보면 그 근처에 6의 배수를 찾아놓고 그 위에서 앞뒤에서 왔다 갔다 찾는 방법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라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렇거든요. 프라임이라는 것은 여기다 옆에서 이렇게 한번 좀 적어보면 프라임이라는 것은 1 곱하기 P꼴로만 적히거나 아니면 P 곱하기 1 형태로만 적히는 애들. 즉 자기 자신과 1밖에 positive divisor가 없는 경우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divisor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제가 divisor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한번 설명을 또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divisor에 관련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디바이저라는 거는 뭐냐면 positive divisor예요. 거의 대부분 우리는 positive divisor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0을 넣는 경우는 거의 적어요. 0을 넣는 경우는 적은데 이렇게 적을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n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n이라는 숫자를 d 곱하기 k라고 적으면 d 곱하기 k인데 하필이면 k의 값이 뭐다? 인티저라고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인티저면 우리는 선생님 d를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d를요. 그러니까 d가 n을 나눕니다 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짝대기는 divides라고 볼 수 있어요. divides. 그러니까 d가 정말로 n을 나눠요. 그래서 n은 d의 multiple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안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적는 방법은 뭐가 되냐면 바로 long division 꼴이 되는 거죠. long division 꼴이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7을 4로 나눈다라고 하면 나머지가 3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나머지가 되면서 자동적으로 요 나머지는 뭐보다는 작거나 뭐보다는 크거나 같다. 0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어찌됐건 d보다는 작아야겠다. 뭔가 한계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서 나타나는 성질들이 뭐냐면 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대소비교가 가능해요. 얘도 한번 살펴보세요. 요 놈도 보면 자동적으로 d의 값은 절대값 d의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을까? 절대값 n보다는 작거나 같겠지요. 이런 성질들이 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바이저는 이런 성질들이 뜰 수 있고 r의 값은 당연히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렇게 점점 작아지는데 자 여기서 되게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0보다는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라는 점이에요. 0보다 무조건 크거나 같을 거라는 거다 보니까 얘네들은 lower bound라는 게 발생합니다. lower bound라는 거는 아래에 바닥이 있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바닥이 있는데 계속해서 내가 내려가는 거지. remainder가 쭉쭉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이라는 것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유클리디언 알고리즘까지 설명하고 오늘 parity 뭐 등등등 설명하다 보면 끝날 것 같은데 우선은 기본적인 number theory에 대한 설명을 해드려야 되니까 제가 여기서 최대한 요 내용들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디바이저를 얘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프라임 넘버를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프라임 넘버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즉 prime factorization이라는 단어를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넣으면서 prime factorization에 관련된 문제가 카운팅이랑 엮인다면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을까 가볍게 설명드리고 문제풀이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prime factorization에 관련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prime factorization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얘네들은 상당히 유니크해요. 어떤 뭐라 그럴까? 패스워드 같은 거야. 패스워드로 구성이 돼 있는 거지. 각각의 인티저들을 패스워드로 적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적어요. 일반적으로는 n을 P1의 E1승, P2의 E2승, 막 점점점점 PK의 E의 K승, 막 이런 식으로 적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는데 이거를 손쉽게 좀 생각을 해보면 얘네들은 참고로 유니크하게 적히는 거예요. 얘네들 유니크하게 적히는데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애들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예를 들어 24라는 숫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24는 여러분들 느낄 수 있다시피 2의 몇 승이에요? 2의 3승 곱하기 어떻게 돼요?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이죠. 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당연히 팩터 트리를 만들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 친구들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건 뭐 나쁘지 않아요. 그죠? 나쁘지 않고 맨 마지막에 적히는 애들까지만 다 따지면 되겠는데 선생님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얘네들을 내가 디바이저, 그러니까 낼 수 있는 문제가 크게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카운팅에 관련해서 낼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한데 첫 번째 파트로 얘 number of divisor를 따져볼 수가 있어요. number of divisor들을 따져볼 수가 있겠다. number of divisor, 그러니까 divisor 약수의 개수에 관련된 문제는 카운팅의 일반적인 느낌이랑 똑같은데 끊어서 생각하자는 거야. 얘도 당연히 끊어서 생각하는 게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divisor 같은 경우는 무조건 얘네들은 D는 2의 A승이라던가 3의 B승 꼴로만 나타나겠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팩트지요. 2의 A승 혹은 3의 B승 형태로만 나타날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A의 값이 선택될 수 있는 것들은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지? 3까지 갈 수 있는 거고 B의 값도 마찬가지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 수 있어? 1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좀 적어드린다면 2의 3승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애들은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이런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2의 0승부터 시작해서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까지 총 4가지의 형태로 적어줄 수 있고 여기서 4가지의 선택권이 있었던 거고 4가지의 선택권이 있었고 3의 B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3의 1승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최대값이 3의 1승이니까 얘 같은 경우도 3의 0승과 3의 1승 총 2가지에 관련된 내용들로 이거 두 개를 서로 뭐 해주면 되겠다? 곱해주면 되시겠다. 그래서 총 8가지가 나올 수 있겠다. 이게 바로 1번, 첫 번째 해당되는 내용이 되시겠습니다. 자, number of divisors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이번에는 product of all divisors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예요. 자, product of all divisors는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올까? 여러분들이 요 유형들을 뭐 나름 유형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예시를 들어보면 얘네들을 예시로 들어보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거든. 24라는 숫자를 잘 봐봐. 24를 내가 한번 진짜 다 적어본 거예요. 24의 약수가 되는 애들을 한번 다 적어볼 건데 더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도 6이라고 적어주고 여기는 8, 여기는 12, 여기는 24. 총 몇 개가 나와요? 총 8개 나오는 거 맞죠? 총 8개를 다 적어봤어요. 8개를 다 적었는데 얘네들을 다 더하래. 헐, 그럼 일일이 더할 거야? 아니란 말이야. 일일이 더하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더하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구성 요소를 정확하게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2의 0승, 3의 0승이라고 적혀있는 거고 그지? 얘는 뭐라고 적혀있어? 2의 1승, 3의 0승이라고 적혀있고 얘는 2의 0승, 3의 1승. 얘는 뭐라고 적혀있어? 2의 제곱, 3의 0승. 얘는 뭐라고 적혀있어? 2의 1승, 3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16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If a number ends in zeros, the zeros are called terminal zeros. 그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0이라는 숫자가 있어. 아니 뭐 1, 2, 3, 0, 0, 0 막 이런 게 있어. 그러면은 zero, zeros가 맨 마지막에 three strings가 달려있죠. 이거는 three terminal zeros라고 부른다는 거야. 얘는 뭐예요? 얘는 terminal zero가 한 개죠. 자, 얘가 르 장드르 기호라고 불리는 제가 교재에다가 뒤에 remark 부분에다가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서술해둔 부분을 그 부분에 대한 풀이를 그러니까 증명과 실제로 적용하는 느낌은 약간 다르거든. 그래서 그 적용하는 느낌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한번 갑니다. 20에 factorial이라고 적혀있는 친구, 20 factorial이라고 찍혀있는 친구를 우리가 관찰을 할 때 사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그러니까 이거가 맞긴 한데 이렇게 적는 게 맞기는 한데 우리가 실제로 계산할 때 이렇게 쓰진 않잖아.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20 곱하기 19 곱하기 18 곱하기 이렇게 하리라고는 당연히 생각을 안 하게 돼야 되겠죠. 맨 처음에 설령 이렇게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 나 수학 못해.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그렇게 의도된 문제는 아닐 거란 얘기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이냐?
터미널 zeros라는 것들을 터미널 zeros라는 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애들은 사실 모든 프라임들의 개수가 프라임이 뭐로만 구성이 돼야 되냐면 2의 알파승이랑 5의 베타승으로 구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겠어? 2의 알파랑 5의 베타승으로 구성이 되는데 결국에는 얘를 내가 어찌 됐건 예쁘게 좀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얘는 2의 알파승 곱하기 3의 베타승 곱하기 5의 갯마승 곱하기 점점점점 곱하기 19의 1승까지 가겠죠. 맞겠지? 맞잖아. 19가 제일 작은 놈이잖아. 19가 아니 제일 작은 놈이래. 제일 큰 놈이잖아. 프라임 중에 제일 크잖아. 근데 프라임 중에 제일 큰데 쟤는 19밖에 없단 말이야. 20 팩토리얼 안에는. 그럼 내가 결국엔 팩토라이제이션을 예쁘게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적히겠지. 근데 이걸 무슨 수로 내가 이거를 예쁘게 초등학교 때 배웠던 과정으로 하냐 이거야.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 르 장드르 형님이 되게 독특한 방식을 마련을 했어요. 되게 독특한 방식을 마련을 했는데 결국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입문반 그 수업 학생들한테도 선생님이 설명을 할 때 다 알아듣더라고. 그냥 이걸 적다 보면 알아듣더라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좀 초딩스럽지만 한 번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아. 뭘 연습을 해야 되냐면 진짜로 바보처럼 진짜 바보 우리 바보라고 하지 말자. 우리 그냥 한번 처음 해보는 초심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번 적어보자고. 우린 초심자야. 우리는 그냥 잘 모르겠어. 그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적었어. 길어. 알어. 긴데. 자, 잘 봐. 첫 번째 라인에다가 뭘 적을 거냐면 2의 배수를 한 번씩 이렇게 적어. 그치? 2의 배수를 이렇게 한번 적어봐봐. 자, 이런 식으로 적었습니다. 맞니? 2의 배수 적었지? 자, 두 번째 라인에다가 뭘 적을 거냐면 4의 배수를 카운팅할 거야. 4의 배수를 카운팅할 건데 4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카운팅을 하세요. 4의 배수도 마찬가지로 카운팅을 합니다. 4의 배수 마찬가지로 카운팅이 되셨습니다. 이번엔 8의 배수를 카운팅하세요. 8의 배수를 카운팅합니다. 다음 번째는 16의 배수를 카운팅하세요. 자, 잘 봐. First line, 이 초록색으로 적혀있는 요 놈들은 2의 배수를 캡처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거 아닐까? 2가 몇 번 나왔냐면 2가 토탈로 몇 번 나왔냐면 4가 몇 번 나왔냐 그런 게 아니야. 2가 토탈로 몇 번 나왔냐면 첫 번째 라인에 2의 배수에서 한 번씩은 쫙 다 세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20을 2로 나눠서 2의 배수의 개수를 세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직 일이 안 끝났어. 왜 안 끝났냐면 두 번째 줄에 4의 배수들에는 additional 2가 하나씩 더 달려 있었죠. 어디셔널 2가 하나씩 더 달려 있었으니까 얘는 20을 4로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4로 나눠주면 그 다섯 개들을 다 일일이 셌어. 그럼 이제 8의 배수도 마찬가지잖아. 8의 배수들은 8의 배수, 2의 3승들에 해당되는 세 번째 2들이 다 달려 있어. 안 나뉘어지는 거 알아. 그래도 캡처는 하시긴 하셔야 돼. 그지? 맞지? 자, 20의 16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2도 여기엔 뜨잖아. 그 언제 안 세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여기 어떻게 돼? 여기 10개, 여기 10개, 여기 5개, 여기 2개, 여기 1개. 선생님, 아, 2가 몇 번 나왔어요? 2가 18번 나왔습니다. 2가 총 18번 나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세는 거야. 이게 르 장드르 기호라고 불러요. 르 장드르 심벌이라고도 하고 르 장드르 포뮬라라고도 해요. 진짜 르 장드흐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르 장드르라고 부르죠. 뭐 당연히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죠. French mathematician 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는 거지. 자, 그럼 이제 선생님 5도 마찬가지일까? 5도 마찬가지지. 5는 몇 번? 야, 5 봐봐. 5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 5의 배수. 근데 선생님 5의 제곱들은 없는데요? 맞아요. 그럼 얘는 단순하게 5의 배수들만 세면 되는 거죠. 왜냐면 5는 5를 한 개 데리고 있습니다. 10도 5를 한 개 데리고 있습니다. 15도 5를 한 개 데리고 있고 20도 5를 한 개 데리고 있으니까 얘는 결국엔 뭐가 되는 거야? 4승이 되는 거야. 자, 이제 질문 들어갑니다. 선생님, 2의 18승이란 2의 18승 곱하기 3의 동그라미 승 곱하기 5의 4승 곱하기 점점점이라고 적혀 있는데 얘네들 중에서 10이 몇 번 나온 거예요? 10은 2랑 5랑 짝꿍이 맞아야 돼. 그치? 2랑 5랑 짝꿍이 맞아야 되는데 얘는 5가 4번밖에 안 나왔고 2가 18번 나왔으니까 사실은 4번 나온 것과 똑같은 결과다. 여기서 미니멈을 선택하는 거지. 왜? 아니, 2의 다섯 번째 2는 친구가 없어.
5가 없어. 다섯 번째 5가 없잖아. 여섯 번째 2도 여섯 번째 2가 5가 없는 거야. 말이 섞인다. 일곱 번째 2도 일곱 번째 5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리고 16번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형태가 되시겠다. 17번 가볼까? 좋았어. 아, 좋았어. 괜찮지? 이거 알아야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 선생님 충격적이에요. 16번을 풀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17번에서 쫄지 않아. 왜? 17번은 이제 머리를 조금 더 쓰거든. 머리를 좀 더 쓰자고. 야, 우리 천 팩토리얼이 있습니다. 천 팩토리얼이 있는데 어차피 터미널 zeros라고 하면 2가 몇 번 나왔고 5가 몇 번 나왔는지만 체크하는 건데 방금 16번에서 관찰했던 것처럼 혹시 이렇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아, 선생님 계산해보니까 2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는 건 내가 인정. 5는 되게 적게 나와요, 선생님. 이런 느낌 안 드니? 그렇잖아. 5가 좀 더 분포도가, 아, 영어 단어가 어렵다. 그냥, 그러니까 단어가 어렵네. 그냥 좀 덜 나오잖아, 5가. 그잖아, 5의 배수가 좀 적어요. 근데 터미널 zeros를 만들려면 5가 결정적이야. 2는 어차피 많아. 2는 어차피 많아. 그지? 5는 좀 적어. 그럼 5만 계산하면 되겠네. 라는 생각이 관찰 포인트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터미널 zeros라고 하면 시간을 압도적으로 줄이고 싶으면 5의 개수만 셋이더라도 어차피 얘네들은 2의 배수들보다는 뭐하다? 적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2의 개수라고 해야지. 2의 배수가 아니지. 2의 개수. 개수. 2의 개수. 개수. 요놈보단 적다 이거야. 5의 배수만 세면 되잖아. 아, 근데 이게 뭐라고 하지? 이게 유형이 아니고 그냥 프라블럼 솔빙 하다가 여러분들이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들이야. 그지 않아? 이거는 그냥 뭐 가르쳐준다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느낌이지. 결국엔 이런 느낌이야. 선생님, 2의 땡땡승이 있습니다. 3의 땡땡승이 있고요. 5의 땡땡승이 있는데, 5의 땡땡승이 있는데 저는 관찰할 때 5만 관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서 설명했던 과정들을 아주 예쁘게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 라인에 나타나는 5들은 1000을 5로 나눈 값이겠죠. 1000을 5로 나눠서 제가 이렇게 살짝쿵 표시를 해주시면 되는 거고 1000을 또 뭐로 나누는데 두 번째 5는 25들일 거 아니야. 25의 배수에는 무조건 5가 두 개는 들어가 있어. 맞지? 야, 그 다음에 뭐예요? 1000을 뭘로 나눠? 125로 나누면 되잖아. 그 또 어떻게 돼? 1000을 또 뭘로 나눠? 1000을. 그 다음에 5 곱하면 어떻게 돼요? 5 곱하면 어떻게 되지? 선생님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5 곱하면 625냐? 625. 쉽지 않네. 이렇게 되네. 그치? 맞지? 25. 갑자기 625잖아. 선생님. 더 없나요? 없어요. 더 없어. 왜 더 없어? 야, 625 다음에 데리고 있는 놈들 누구야? 3000을 넘어서죠. 그잖아. 5 4개 데리고 있는 애들은 625. 5를 5개 데리고 있는 애들은 1000을 넘어서. 끝. 그럼 선생님, 얘는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제 넘버 theory가 끝났죠. 드디어 이제 넘버 theory가 끝났는데 라스트 주제가 뭘까요? 지오메트리요. 근데 지오메트리를 제가 되게 단기간에 끝내려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죠? 꼭 필요한 내용들만 가지고 쓸데없는 거 다 버렸어. 쓸데없는 거 다 버렸다. 자, 그럼 이제 플레인 지오메트리를 건드릴 때 지오메트리를 좀 얘기를 할게요. 지오메트리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지오메트리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그림을 그리는 문제라고 판단을 해요. 그림을 그리는 문제라고 판단을 하는데 사실 그림을 그리는 문제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쓰는 툴이 되게 한정적이에요. 되게 한정적인데 AMC10에서 쓰는 툴들을 얘기를 해드리면 크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 뭐 길게 크게 따지자라고 한다면 뭐 네 가지? 많으면 다섯 가지?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식을 쓰거나 어떤 표현을 써서 문제를 해결을 할 텐데 그게 뭔가 그림을 보면서 판단하는 여부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들을 써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지오메트리를 푸는 방법 중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플레인 지오메트리, 삼각형의 성질들 있죠?
얘네들을 진짜 그대로 써요. 얘네들을 진짜 그대로 씁니다. Plane geometry를 푼다라는 뜻은 다음과 같은 얘기거든요. 얘네들은 뭐 이래요. 첫 번째, 선생님 피타고라스를 써주세요. 파이타고라스를 써주십시오. 파이타고라스는 누가 기준이 될까요? 직각삼각형이 기준이 되겠죠. 그럼 직각삼각형이 그냥 나올까? 아니요. 그냥 직각삼각형이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 나올까?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 우리가 안 나오는 상태라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직각삼각형을 그리려면 누굴 해야 돼? 수선의 발을 떨구거나 아니면은 높이를 찾는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높이겠죠. altitude. 그러니까 altitude가 이제 집중적인 포화를 입을 텐데 altitude에 관련된 얘기일 거예요. 피타고라스는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게 있냐면 두 번째는 AA similar라는 게 있어요. AA similar. Similar triangle에 관련된 성질이죠. 그럼 similar triangle은 당연히 잘 봐봐. 닮음꼴이니까 닮음꼴을 얘기를 하려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지금 AA라고 하면서 앵글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앵글이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야, 뭘 그려야 되겠냐? 평행선 그려야 되지 않겠냐? parallel line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평행선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parallel line. 평행선을 긋자. 얘는 방금 선생님 뭐라 그랬냐면 수직선을 긋자. 아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선이 있습니다. 자, 어떤 선이 있습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수선의 발을 떨굽니다. 자, 수선의 발을 떨구는 순간 자동으로 뭐 같아요? 자동으로 높이가 뜹니다. 자동으로 높이가 떠요. 어이구, 자동으로 높이가 뜬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럼 높이가 뜨면 사실 직각삼각형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얘도 닮음꼴일 수 있어. 그러니까 되게 잘 만들어진 문제들을 보면 닮음꼴과 직각삼각형이 엮여져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엮여져 있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 뭐 예를 들어 이런 느낌이야. 예를 들어서 어떤 느낌이냐면 그래서 얘도 직각이고요. 여기도 똑같이 직각이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내가 만약에 직각 삼각형의 높이를 찾고 싶으면 이렇게 그릴 텐데 어이구 잘 봐라. 얘를 기준으로 얘도 직각이고 얘도 직각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보여요? 얘는 서로 뭐하다? 서로 평행하다. 서로 평행하니까 내가 요 길이만 있고 얘네들을 잘리는 범위들만 정확하게 알면 사실 다 구할 수 있는 닮음꼴의 삼각형이 탄생한다라는 거지. 엄청나잖아요. 엄청난데 이게 그림을 그렸을 때 잘 봐봐. 얘는 이 표현이잖아요. 이 수식. 그래서 수식이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고 equation이라고 부르기에도 그렇고 그냥 expression. 어떤 mathematical expression을 찾으려고 우리가 그리는데 가장 기본적인 툴이 수직선. 그리고 또 뭐예요? 수평선, 그러니까 평행선. 평행선을 그리는데 평행선을 그리는 목적은 어떤 트랜스버설이 지나갈 때 alternate interior angle이 사실 똑같아 라는 내용들을 쓰고 싶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가 아이고 중요하죠. 세 번째 주제 미쳤죠. 세 번째 주제 base ratio랑 area ratio가 항상 똑같습니다. 아, 뭔 소리야. base ratio, 그러니까 length ratio겠죠? length ratio랑 area ratio가 똑같아요. 선생님, 그건 뭐예요? 높이가 같다는 것도 의미하고요. 높이가 같다는 것도 의미하고, 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잘 들어. 요 부분 잘 들어라. 요게 되게 많이 나올 거다. 요게 되게 많이 나올 거야. 베이스 레이쇼가 같다는 거는 픽스드 하이트도 의미하고요. 픽스드 하이트도 의미하는 것은 또 뭘 의미하냐면 콜리니어도 의미해요. 와, 중요한. 야, 지금 엄청 고급 정보를 지금 알려드린 거예요. 엄청나고.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이런 느낌이거든. 잘 봐봐. 그림으로 그려놓고 보면 처음부터 콜리니어인 상태를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잘 체감을 못해요. 진짜 체감을 잘 못해. 잘 봐라. 요 포인트에서 제가 높이를 요렇게 그리는 순간, 평행선을 그려놓고 보는 순간, 얘네들이 어차피 A, B, C 얘네들이 다 콜리니얼 하다라고 한다면 요 넓이의 비율은, 요 넓이의 비율과 비교해 봤을 때 얘를 X라고 잡고 얘를 Y라고 잡는다면 우리가 높이를 떨궜을 때 X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2분의 1이랑 Y 곱하기 하이트 곱하기 2분의 1, 아, 이거 는이 아닌데
y 곱하기 height 곱하기 2분의 1이라고 적는 거는 사실은 height랑 2분의 1이 없어지니까 얘네들은 그냥 x 대 y라고 적는 거랑 완전 일맥상통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이 자식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자식들이 콜리니어가 되는 상황을 완벽하게 인지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fixed height라는 뜻 자체가 그렇다는 거야. 자, 그럼 fixed height가 그렇다는 뜻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다가 문제를 풀었는데 잠깐만 이라고 하면서 잘 봐봐. 어찌하다가 문제를 풀었는데 ABC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선생님 얘가 2대 3인데 넓이가 4대 6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림을 잘못 그린 거예요. 뭔 말이야? 그림을 잘못 그렸다니까 A랑 B랑 C는 사실 뭐예요? 일직선 위에 있어야 돼요. 사실은. A랑 B랑 C는 원래 일직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야. 저는 이 문제를 HMMT라는 문제에서 봤습니다. HMMT라는 문제에서 봤고요. Harvard MIT Math Tournament라는 마지막 Individual Round의 마지막 문제 2014년인가? 그 문제로 만나면서 와 충격을 엄청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면 여태까지 기존의 AMC와 같은 시험들에선 어떤 문제만 나왔었냐면 이런 문제들만 나왔어. 베이스 레이쇼랑 에리어 오브 레이쇼, 그러니까 에리어 레이쇼가 똑같으면 그냥 픽스드 하이트가 같다라는 성질까지는 얘기를 했는데 콜리니어라는 정보는 전혀 우리한테 준 적이 없었단 말이야. 애초부터 콜리니어였으니까 그걸 언급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언급을 해도 괜찮다라는 거겠죠. 그죠? 왜냐면 HMT에서 이런 문제를 직접 물어봤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물어봤다면 여러분들 시험은 누적되는 거고 AMC와 같은 시험은 어떤 시험을 볼까요? HMMT 같은 시험지를 당연히 레퍼런스로 삼겠죠. 그럼 아이들이 이걸 알까 모를까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싶을까 안 물어보고 싶을까?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게 생각해서 요 놈들로 다 끝나요. 뭐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체바스 디어럼, 메놀러스 디어럼, 뭐 심지어 뭐 톨레미 뭘 보더라도 그냥 얘로 끝나는 거야. 얘로 끝나요. 그런데 얘로 안 끝나는 애들이 있으니까 문제겠죠. 그러니까 플레인 지오메트리는 이렇게 끝나는데 문제는 플레인 지오메트리는 얘로 이렇게 끝나는데 이거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메인 툴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뭐 러브 코사인, 러브 사인 그건 이제 원 안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걔네들은 이제 트리그너메트리 쪽이 필요하긴 하지만 AMC10에서 찍어 누를 수 있더라. 찍어 누르는 방법까지도 설명을 하겠는데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애널리틱 지오메트리라고 불러요. 선생님 그게 뭔 소리예요? 여러분들 혹시 좌표 평면이라고 들어봤어요? 좌표 평면 위에 얘를 띄워요. 모든 문제를 좌표 평면 위에 띄울 수 있어. Coordinate bashing이라고 얘기도 하죠. Coordinate bashing. Bashing이 뭐야? 때린다는 거잖아요. 진짜 말 그대로 coordinate을 좌표를 띄워놓고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수직선, 수평선 그리다 보면 문제가 빵야 풀려요. 빵야 풀립니다. 근데 이렇게도 안 풀리는 문제가 있었어. 이렇게도 안 풀리면 뭘 띄워야 되냐? 아이고, trigonometry를 써야죠. Trigonometry를 쓰는 거예요. Trigonometry는 2번 주제가 아닙니다. 저희 컴피티션 매스 펀더멘털 요 비기너에 해당되는 이 주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트리그너머트리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프리칼 주제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주제는 아니고 AMC 12 쪽으로 넘어가야 상식적으로 가능한 얘기들인데 참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10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를 보세요. 쿼리레터럴인데 ABC의 각도가 90도고 ABC의 각도가 90도고 ACD의 각도도 90도래. 그럼 이렇게 돼 있나 봐. 그지? 이런 그림이네요. 아, 여기도 90도다. 이게 돼 있네. 자, 문장에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다이애거널 AC랑 BD가 서로 만나는데 하필이면 어느 점에서 만나냐면 중점에서 만났대. 이렇게. 너무 좋다. 중점에서 만났으니까 이 길이가 나오네. 얘가 6이네. 그치? 얘는 18이 됐네. 이런 식으로 18이 됐어. 자, 그럼 6대 18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죠? 6이랑 18이 정확하게 예쁘게 나와 있는 상태고
우리가 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F를 B에서 AC까지 perpendicular foot으로 떨궈달래. B에서 AC까지 perpendicular foot으로 떨궈달라고 했으니까 소삼각형을 쓰게끔 만들겠네. 여러분들 추가 필기로 소삼각형을 적어볼까? 추가 필기로 소삼각형은 뭐냐면 소매 그 삼각형이 아니고 진짜로 소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래요. 한국에서만 이해가 될 법한 내용이고요. 얘가 90도고 90도면 잘 봐. 얘가 소인 거야. 소매. 어? 여기에 소라고 적혀있는 소삼각형이 그려지시겠다. 그래서 얘네들은 닮은 꼴을 엄청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럼 보세요. 얘가 1:3이니까 내가 얘를 K라고 부르면 얘는 3K가 되겠네. 그지? 이런 식으로 적히겠네. 그러면 얘가 6이었으니까 요놈은 뭐가 돼요? 600이 K가 되잖아. 어, 그럼 닮은 꼴이 벌써 다 나왔네.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이랑 닮았는데요? 완벽하게 닮았죠. 닮았어요. 지금 적혀 있는 거를 600이 K 대 3K는? 뭐라고 적혀 있어? 3K 대6 플러스 K다 라고 적혀 있는 거랑 완전 똑같거든. 내 계산해야 되는 거는 어찌됐건 지금 이제 E랑 F의 길이를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얘가 F고 얘가 E잖아. 그러니까 K값을 계산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거지. 9 곱하기 K의 제곱은. 그지? 36 빼기 K의 제곱이다. 자 그럼 이제 10 곱하기 K의 제곱은 36이다. K의 제곱은 36 나누기 10이다. 그래서 K는 뭐가 되죠? 6 나누기 루트 10인데 이대로 적으시면 조금 아슬하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는 게 맞겠지. 자, 그지? 이렇게 서술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EF의 길이까지 계산을 해서 소삼각형까지 처리를 했기 때문에 소삼각형은 참고로 이런 느낌이 있거든. 소삼각형에서의 성질은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 직각이고 직각이다. 자, 직각으로 떨궜어.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소위 대포빵빵이라고 하는데 나랑 공부한 친구들은 대포빵빵이라는 단어를 많이 배웠을 거예요. 대포빵빵을 여기서 한 번, 두 번 쏘면 한 번, 두 번 쏘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A 곱하기 B는 C의 제곱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이런 형태로 여기서 대포를 쏴도 되고 또 심지어 여기서 대포를 쏴도 되거든. 여기서 대포가 한 마리가 또 있어. 대포 한 마리가 딱 이렇게 써서 야, 한 번, 두 번 쏠 때 한 번, 두 번 쏘는 거랑 똑같다라고 해서 대포빵빵이라는 느낌도 있고 여기서도 관찰을 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대포를 쏘면 한 번, 두 번은 한 번, 두 번 똑같다. 2층에 있는 놈한테 쏘는 거야, 결국. 2층에 있는 놈 두 번 쏴야 돼. 왜? 얘는 왕이거든. 왕이 될 상인가. 다 이렇게. 어? 왕을 이렇게 관찰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잡힐 것 같고요. 좋습니다. 참고로 얘는 심플파이도 되네요. 또 심플파이 안 했다고 또 그거 하지 마시고 불편해하지 마시고 넘어갑시다. 11번 넘어갑시다. 아 좋네요. 11번 문장을 보니까 Given a right isosceles triangle ABC. 자, B가 right angle이랍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AB가 4래. 자, 밋포인트가 있는데 D가 밋포인트래. D가 밋포인트니까 여기에 D를 밋포인트를 찍으세요. 자, 찍어놓고 M은 BC 위에 있고 BC 위에 있는데 N은 BA 위에 있는데 BM과 BN, 오케이. 그럼 이제 대략 한 이 정도? 이렇게 서술을 할 수가 있겠죠. 얘가 M이고 얘가 N이다. 이런 식으로 서술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근데 BMDN이 시클릭이래. BMDN이 시클릭이란 뜻은 무슨 얘기? 90도란 얘기죠. 저거 90도인 거 어떻게 알았어? 얘가 90도니까 얘도 90도. 그럼 원이 그려지겠지? 원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시클릭이에요. 자, 질문 들어갑니다. MDN의 크기를, 넓이를 계산하시오. 자, 엄청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이거 몇 도지? 이거 45도지? 이거 몇 도지? 45도죠. 자, 이거 몇 도죠? 이거 45도예요. 허허, 90도인데 45도, 45. 이거 뭔 놈, 무슨 일이고, 이거 무슨 일이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네, 해? 그지? 직각 이등변이지? 자, MN의 길이가 나왔어.
얘가 3이라고 주어져 있었어. 그러면 얘는 3 나누기 루트 2. 얘도 마찬가지로 3 나누기 루트 2. MDN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나누기 루트 2 곱하기 3 나누기 루트 2가 되시겠다. 9 나누기 뭐가 돼요? 4가 되시겠다. 이렇게 측정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 너무 좋은 문제. 이런 거 너무 좋아. 이렇게 원의 성질을 써서 처리를 하는 느낌. 아주 기분이 가 좋습니다. 자, 좋습니다. 다음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쿼리 레터럴이 있는데 ABCD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대. 근데 measure of A랑 measure of B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 A랑 B를 먼저 아래다가 세팅을 딱 해놓으시고 이런 식으로 그었다가 자 BC가 4고요. BC가 4고 CD가 5고 얘가 6이래. 그지? 60, 60. 하고 싶은 일들이 있어. 넓이를 찾으라는 건데 넓이를 찾고 싶으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얘 60도라는 놈이 있잖아. 얘도 60도라는 놈이 있잖아. 그럼 항상 뭘 하고 싶어? 떨구고 싶잖아. 떨궈. 떨궈. 다 기억해. 떨구고 싶어. 응? 떨구니까 이 길이 뭐가 돼요? 여기 3. 여기 2가 되잖아. 그치? 1대2니까. 1대2니까. 자, 얘 뭐가 되냐? 3루트 3. 아, 좋네. 얘는 뭐가 돼? 2루트 3. 허허, 근데 한 가지 안 한 거 있지? 아이, 보조선을 이렇게도 그어줘야 딱 끝나겠지. 그치? 2루트 3짜리가 3루트 3. 요 위에 있는 놈 보소. 얘 루트 3이잖아. 얘 루트 3. 그치? 피타고라스 한번 쓸까? 얘를 모르니까 x라고 잡으면 x의 제곱은 5의 제곱 빼기 루트 3의 전체의 제곱이 됩니다. 얘는 뭐가 돼요? 25에서 3 뺀 놈. 22가 되지? x는 루트 20이지? 루트 22가 돼요. 자, 제가 x값을 계산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니야. 보면 난 넓이를 찾고 싶은 거잖아. 넓이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 요 놈? 요 놈? 요 놈. 그치? 자, 들어갑니다. 이게 파트 1이었어. 1번. 자, 파트 2는 이 문제에서의 파트 2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3루트 3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2루트 3 더하기 뭐가 돼요? 요놈? 요놈 2분의 1 곱하기 5루트 3이죠. 서로 더하시면 곱하기 x. x는 뭐지? 루트 22. 아, 그럼 선생님 얘는요 2분의 13 루트 3에다가 2분의 5루트 66이네. 정답 나왔네요. 그죠? 계산 실수할까봐 선생님이 원래 풀어놨던 것들을 보면서 하는 거니까 이렇게 관찰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12번 완성. 13번 보도록 합시다. 거의 끝나가요. 거의 끝나가죠. 13번. Convex Quadrilateral ABCD가 있는데 equal area래. 아, 이게 이제 그 특징이죠. 어떤 특징이냐? 얘가 4고 얘가 5야. AB CD예요. 그죠? 근데 연결하래요. 연결을 했어. 잘 봐. AED랑 얘랑 넓이가 똑같대. 그럼 그 얘기는 뭐야? 얘를 알파라고 적.